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멤버가 약간 좀 달라졌네요. 오늘 멤버가 삐삐삐삐. 아 누가 달라졌지? 네, 저기... 아 제가 오랜만에 왔죠. 네. 아. 스픽스 25만 돌파. 아이고 감사합니다. 25만 돌파 기념으로 저를 특별히 초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일명 맞죠? 조회수 파괴자로 불려지는 안진걸 소장님. 무슨 소리? 제가 가는 데마다 일단 수십 수백만인데. 네 일단 아.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말을 제가 자르고요. 네 저희 그 저는 항상 나이 순으로 소개를 합니다. 네네. 네 저희 정계한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야 오늘 근데 임세현 MC의 얼굴이 환합니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바뀌었네. 아, 저기 맞아요. 이 얘기를 조명도 했다. 좀 바뀌고. 지금 뭐 여기 밖에 보여요. 저희 오픈 스튜디오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신기해하면서 네. 쳐다보기도 하고 기웃기웃거리시고 기웃기웃거리기도 해서 막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지금 뭐 녹화 시간이나 생방송 때 오시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함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가 등촌 CGV 있는 건물이거든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소개하는데 네. 왜 이게 지금 스튜디오 자랑하는구나. 하여튼 네. 반갑습니다. 맞아.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 더 나이가 많으시죠? 안진걸 소장님. 아니 예, 제 고향은 한반도인데 자꾸 나이 알아시. 예 아무튼 아 어느덧 윤석열 정권 당선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의 삶은 또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계속 무너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재밌게 살아보겠습니다. 아니,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그러니까 아니, 조회수 파괴자라고 하는 거예요. 소개해요. 우리 출마의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만 하고 끝내요. 안녕하세요만 하고. 그만하라고. 호주서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지금 목소리도 쉬어가지고 힘든구만 지금. 자 이제 변희재 대표님 1초만 끝납니다. 네, 저 변희재입니다. 네. 자, 박영식 앵커님. 저도 1초만 끝납니다. 박영식입니다. 네. 아, 얼굴이 네. 정말 좋구나. 네. 저 오픈 스튜디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임세현입니다. 야! 제가 최근에 식당을 네. 개업했습니다. 임세현 식당. 임세현 식당이라고. 네. 유튜브에 네. 찾아보시면 다채로운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네. 놀러와 주시고. 실제로 임세현 네. 대변인이 그 식당을 개업을 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씩씩하고 당당하게. 맞아요. 맞죠? 네. 아. 아. 와. 구독자입니다. 구독자. 아니 그러면 원래 있던 임세현 TV는 어디? 아 그걸 어, 이름을 바꾼 거죠. 아 임세현 TV로. 네. 아 그러면 저도 그 식당 이미 단골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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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임세현 식당에 가셔서. 꼭 구독 좋아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박영식 앵커님은 같은 빡친당 당수라고 아 그렇습니다. 자세 공부를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임세현 식당 현재 구독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만 넘었나요? 아니요 안 넘었어요. 아, 저는 정확히 8,450명인데요. 아. 이번 일요일 날 주말을 기점으로 넘어가겠네. 예, 토요일 날 대규모 집회, 일요일 날 또 좌우중도합작 대규모 집회 때 임세현님 발언 있으니까 그때 아마. 네. 만 명에서 수만 명으로 늘어날 겁니다. 근데 네. 그럼 집회 자리에서 임세현 식당 구독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또 그런 걸 약간 창피해서 못해요. 그것은 제가 이미 사회자가 말해 놓은 것으로 아~ 다 작전을 짜놨습니다. 아~ 네. 사회자는 김준혁 교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스픽스의 강골 역사 강사. 그러면 일요일 부산 집회 사회자 김준혁. 네, 변 대표님도 오십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방송에 지금 동접이 아마도 지금 한 2천 명 가까이 가고 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네. 임세현 식당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오늘 방송 보시면서 해주시는데 자 그러면 네. 이번 이제 오늘이 토요일 저녁이잖아요. 네, 네, 네. 오늘 밤 12시에 집계 한번 해보세요. 네. 왁자지껄을 통해서 과연 임세현 식당에 몇 명의 구독자가 늘어났는지 요거 네. 체크 꼭 해주세요. 몇천 네, 명 바로 늘어나죠. 그럼 네. 우리 왁자지껄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인기 프로그램이죠. 네. 자, 뭐 언제 어떻게 뭐 오늘 무슨 얘기를 해 볼까요? 우리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된 지 1년 됐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장 기억나는 일들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기억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 꼽기도 힘들 정도인데. 우리 이제 안 소장님부터 하시죠. 네, 얘기하시죠. 네. 아, 아까 저는 이미 했잖아요. 저는 지난 1년의 키워드를 준비해 왔어요. 그냥 난방비, 물가 가스비 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지난 1년에 아, 첫 번째 성적보다.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양금덕이다. 네. 최근에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분노. 양금덕 할머니가 그냥 외쳤잖아요. 당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이야라는 이 단발마저 그 비명 여기에 지난 1년이 다 압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치검찰 독재도
키워드고요. 일단 저는 요 정도 먼저 제시해 봅니다. 네. 장면으로 따지면은 저는 아유 또 얘기하는데 또 막 깜짝 놀랐어 또. 어 깜짝 놀랐어. 개원, 이번에 개원 말이 떨어졌어. 지금 오늘 말 조심하라는 걸로 하는데 아유 저 구속 조심하라 이건가? 조심하십시오. 저는 구속 조심.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뭐 가장 최근에 있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사실상 신격화 윤석열 대통령 신격화가 완성되고 있다. 제가 요즘에 잘 보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나는 신이다와 같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실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그 이제 이단의 어떤 행태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인데 속성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은 대통령에게 비판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언급하거나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이제는 뭐 그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뭐 부인도 안 해요. 해명이나 변명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해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이제 4년은 더 우울해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죠. 네, 변 대표님은 전 이번에 그 전당대회 때 윤석열 네. 씨가 민중의 노래를 틀어놓고 나타나는 거 보고 야 정말 그로테스크하다. 저 민중의 노래는 박근혜 탄핵 때 촛불 때 많이 나온 노래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뮤지컬 배우들이 직접 그리고 공연도 하셨죠. 사실은 제가 감옥 갔다 나오니까 태극기 집회에서 막 저 노래를 부르고 있길래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저게 어쨌든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노동자 봉기 때를 상징하고 그 뒤로 파리 꼬민 러시아 혁명 이어가는 줄기에서 나온 사건에서 나온 건데 태극기 노인들이 저걸 부르고 있어요. 노래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역사를 설명하고 뭐 노래 자체야 뮤지컬 노래지만은 최소한 보수 집회 때 부르는 거 아니다 제가 막아놨는데 윤석열 씨가 저 음악을 틀고 나오면서 다들 환호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이 정말 모든 걸 다 파괴하는데 의외로 이 사람이 이념적 지형도까지 파괴시켜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이권 이익 맞으면 상관없어요. 막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자를 상대할 때는 역시 우리도 진영을 파괴해야 된다. 그 등장하는 장면 때 또 아주 강렬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기한 게 이게 어쨌든 전당대회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통령 행사거든요. 그러면 보통 대통령실 의전실에서 이렇게 뭐 노래라든가 이런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대통령 등장할 때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딱 그 노래가 이제 등장과 퇴장이 항상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그 해외 행사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통령 등장할 때 상징처럼. 근데 여기는 뭐 막무가내가 돼. 나갈 때는 또 무슨 뉴진스 노래가 나와. 하이포이, 하이포이. 네. 이건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실제 좋아하는 노래라고 밝혔어요. 잘 부른대요. 그걸 또 좋아한대요. 한가한가 봐. 뉴진스 노래도 알고. 대부분 그 나이 어른들 뉴진스 잘 모르던데. 국정의 전형은 전혀 알 수가 없죠. 네. 이준석 사건도 모르고 이재명 사건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뉴진스 노래 나옵니까? 밥 먹고 저녁에 술 먹으면서 노래방 듣나 봐요. 네. 저는 지난 1년을 진짜 정리하면은 아 미쳐 돌아간 1년이었다. 진짜 미쳐 돌아갔다. 제가 왜 이게 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이익 앞에 권력 앞에서 이렇게 막 무너지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절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런 순간에도 어떻게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일어서지 고민을 하는데 확실한 거는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의 사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념의 사회도 아니고 이제 결국에는 있는 자와 없는 자 또는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런 것에서 완전히 두동강이가 나면서 결국 가치라는 것이 이제 존재 이유가 없어진 1년이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정리가 됐던 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대표되고 최고위원 네 사람 된 사람이잖아요. 네. 아, 그거 보니까 와 이제 우리 사회는 끝났다. 최소한 지금 윤석열 정권 5년 동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라는 완전히 끝이 났어. 우리가 가치를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네 분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꼭 해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건데 조금이라도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좀 동기 같은 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동기. 예. 어떻게 희망을 만들까? 윤석열 퇴진 말고는 희망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뭐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그 주부터
나쁜 일도 하지 말아라, 이상한 공약 이행하지 말라고 집회를 시작해서 진짜 1년 매주 토요일 한 번도 빨리 집회를 주최하고 나갔는데요. 그 민중의 노래를 들었잖아요, 입장할 때. 이 노래가 박근혜 퇴진의 노래였고 윤석열 지금 타도 퇴진투쟁의 노래예요, 공식적으로. 공연도 했었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결국 꽃도 10년이면 지고 뭐 권력도 길게 못 가잖아요. 그리고 이 민중의 노래 튼 게 혹시 윤석열권 안에 윤석열권이 무너지는 걸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번 엿먹어봐라.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대통령실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전행이나 황당한 짓을 하겠어요. 특히 윤핵관과 김핵관과 검핵관들이. 그러니까 결국 정권의 몰락을 이렇게 노래로 풍자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준석 그 대표가 실제로 윤리위에 회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이번 전당대회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사실상 분당대 아닙니까? 윤석열 앞잡이에는 다 나가라는 분당대회이고 당대표가 아니고 땅대표를 뽑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완전히 윤석열 앞잡이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과 민중의 노래로 윤석열 타도 퇴진 투쟁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퍼포먼스였대요. 그 안소장처럼 이제 길거리에서 또는 그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퇴진운동을 했던 사람은 네. 1년 정도 기점으로 확 무너져 내릴 것이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변 대표님 한번 여쭙고 네. 싶은데 네.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더 공고해지고 더 강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퇴진운동이나 뭔가 좀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를 좀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많은 실망감과 절망감을 주잖아요.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좀 설명해? 아니 뭐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윤석열의 그 버티는 기반은 예. 이재명 대표로 버티고 있다고 봐요. 아. 예. 그거 그냥 떠받쳐서 같이 버티고 있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의 이 지배 기반이 강화된 게 아니라 굉장히 외소화된 거예요. 예. 다 잘라버리고 말 잘 듣는 허수아비랑 꽂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갔고. 어쨌든 보수층 지지 기반도 사실은 많이 흩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로 버티냐.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계속 끌고 오면서 그걸로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 순간에 저는 손쉽게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 말고는 버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면 한 2주 연속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런 게 나타납니까? 그 당권은 장악해서 윤심 마음대로 다 하도록 지금 이제 당을 주물러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지율은 지금 떨어져. 그러니까 장악을 한다는 게 예를 들면 예. 뭐 이 당원들의 아마 7, 80%가 아 윤석열 잘한다 이래서 된 게 아니고 예, 예. 저놈이 깽판 칠 것 같으니까 예. 김기현 좀 그래도 붙여주자. 안 그러면 깽판 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모아놓은 거니까 사실은 당의 장악을 거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리에 예. 나오는 분들은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예, 작년 10월 11월 때 3, 40만 단위까지 늘어났고 예. 올해 2월 4일 날 민주당이 첫 장애 집회할 때 30만, 40만으로 늘어났다가 좀 소강 국면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1년 안에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상이 좀 빗나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막 6개월 안에, 올해 안에 막 이렇게 기한을 산정해서 퇴진시키겠다 이야기는 안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되고 또 우리 주권자들에게 신뢰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최종 결심도 민심이 하는 거잖아요. 퇴진시킬지 탄핵시킬지도. 근데 분명한 것은 최근에 윤석열 지지율이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에 34%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전당대 전후에서 있었던 그런 컨벤션 효과라든지 과잉 여론 표집도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제동원회법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면 압도적 다수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게 겹쳐지고 최근에 2030 세대는 굉장히 유보적인 분들도 많았는데 69시간 노동시간 안을 강행 발표하면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연애도 출산도 휴식도 하지 말라는 거네. 그러면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질 것이고 시민들은 지금 많이 분노했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난방비, 뭐 물가 급등도 계속되고 있고 정권이 하는 짓마다 너무 이상하고 결국 심지어는 내부적으로 경선에까지 불법적으로 개입한 거 아닙니까? 아유, 개입했죠. 예, 대놓고 증거까지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부분 이제 촛불행동 민생에서 고발도 하기로 했는데요. 이러면서 3월 오늘 토요일 집회 그리고 내일 부산에서 우리 좌우중도합작 2차 총궐기 대회 그리고 3월 18일 전국집중대회를 기점으로 많이 늘어날 거다, 다시. 힘을 좀 더 내보자. 조금 장기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가만히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 감지가 됩니다.
일단 근데 이제 또 그러다가 약간 또 소방금이 갈 수 있으니까 좀 투쟁이 길어질 수는 있으나 언젠가 변희 대표님 말씀처럼 올해든 총선 전에서든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 이야기도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전공 이야기도. 전공. 그렇죠. 엊그제 뉴스토마토 또 이제 보도를 해가지고 전공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어중간한 대답을 했잖아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어중간한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자가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라는 게 나는 기자들이랑 왜 전공 목소리를 안 해요 그냥 너무 진지한 분위기 진지한 분위기하고 이제 뭐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띄워놨는데 나는 기자들 질문에 대답 안 한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전공은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 상태는 뭔지 내가 긍정도 부정도 안 하겠다 NCND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우리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 지난번에 나는 그 우리 입장은 그 이제 뭐 그 일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입장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느꼈냐면 아, 이 취재 기자가 뭔가 좀 부족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서울의 소리가 또 물었죠. 네, 뭐 이명수 기자가. 이명수 기자가 공항에서 물었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기자들한테는 대답을 안 한다 이러면 안 갔으면 안 갔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는. 사실상 그렇죠. 시인인 거죠. 시인이지. 네. 천공도 앞뒤가 참 다른 게 강연 때마다 반복적으로 레파토리처럼 내뱉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내는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국민이 모르면 내는 대답을 해주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걸 저렇게 해라. 내는 선택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진짜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묻는 건 사실 국민이 묻는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의혹을 두 가지를 이명수 기자가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그 후보지에 갔냐 안 갔냐 그걸 물어봤고 두 번째로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여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를 물어봤는데 둘 다 대답을 안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긍정 부정 안 하고 있는 지금 그때 상황과 똑같은 거죠 지금 상황. 그러면 남아 있는 건 서울 경찰청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제 CCTV를 포렌식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갔다 안 갔다가 결판이 나나? 아니면 경찰이 그냥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현재까지 확보한 CCTV 내용으로는.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아 그래? 후자 아닐까요? 진짜. 포렌식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근데 그거를 경찰이 포렌식을 해도요. 네. 그 김종대 의원을 기소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는 공개가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해놓고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우리가 증거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김종대 의원이 기소됐을 때 이제 증거를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 끌려는 게 아닌가 저거에 저거 포렌식 하려면 저거 가지고 한 시간이면 끝나는 것 같고 들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공 사건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니까 한참 천공이 달궈졌었는데 어느 순간 또 다른 뉴스들이 막 너무 많아지니까 네. 우리가 또 묻혔어요. 예. 또 심지어 바이든 그 외교회까지 천공에 개입했다는 얘기 문자까지 나왔는데 그 맞아요. 뉴스마저 또 묻혔어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자 전당대회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한 게 하나 있어. 두 번째 천공은 국정농단의 직접적인 개입 증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사실은 뭉개버렸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서 마치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것처럼 하는데 일본하고 손을 잡고 완전히 굴욕적으로 우리나라를 갖다 바친 것처럼 저렇게 그쵸. 이제 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국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그 정상이 진짜 정상이냐 아니면 비정상이 계속 이렇게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 근데 겉보기에는 언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보도 안 해. 대통령이 잘하는 것만 이야기해. 그리고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진짜 메이저 조중동 언론은 완전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대통령을 딱 옹위하더라고요. 와 그런 거 보니까 나는 내가 국민이 아닌지 저분들이 국민이 아닌지 진짜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정권은요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덮고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강제징용 문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풀었던 게 한미일 군사동맹도 비정상으로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하고 모든 군사정보를 다 100% 교환해버리는 지금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려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떠한 역사나 영토 분쟁이 없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당장 독도가 해결 안 됐는데 언제든지 일본 자위대가 독도로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럼 한국에 있는 모든 레이더 방해 정보를 일본에 넘겨주겠다면은 이거는 글쎄요 내가 뭐 보수에서 그 한일에 대해서 좀 가깝게 지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지만은 여기까지 가는 거는 완전 비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걸 가기 위해서 강제징용이라는 건 비정상으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덮기도 하지만은 비정상을 목표로 가다 보니까 과정에 따른 비정상 가서
쌓이고 쌓이고 쌓인 게 이게 안 터지겠습니까 이게? 예. 이게 뭐 언제 터질지만 남았지. 곳곳에 폭탄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온갖 비정상 투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완전히 제가 동의를 하는 게 아까 제가 종교적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단이 탄생하는 그 배경은 뭡니까? 성서를 자기들의 교리대로 해설을 해서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정상화된 내용을 비정상으로 틀어버린다고요. 그 내용으로 설파를 해서 교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잘못이 드러나거나 어떤 그 교주의 만행이 드러났다. 근데 그 신도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교주의 만행을 믿지 않잖아요. 사실관계가 드러나도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신도들은 완전히 그렇다. 우리 메시아의 말이 맞다라고 완전히 그냥 복속화돼 버리잖아요. 그거 다를 바가 하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나는 신이다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명석이나 사이비 이단 교주의 특징이 재림 예수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네. 그리고 이제 앞잡이들 무수하게 양산하고 그러니까 방금 변희 대표님 지적대로 한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 부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민족의 자존심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역사적인 고민도 없이 아주 위험천만한 거죠. 자기가 독도나 북한 문제를 빌미로 한반도에 다시 재침략을 할 수도 있는 살벌한 문제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근데 그 박희식 의원님 말처럼 근데 그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게 정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화의 메시아예요. 예, 예, 예. 정상의 메시아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나라 다 망했다잖아요. 모든 게 문제 다시고 이재명 다시였는데 예. 내가 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 20% 안팎이 국권이 이걸 지금 예. 사이비 신도처럼 비호해주고 있는 게 이제 비호인데 예. 근데 이게 오래 가겠냐는 거예요. 정기환 대표님이 아니 그래도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척 보인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국민이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싸운 역량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굴러가는 거지 이 정권은 지금 공무원 고위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위공무원들아 공무원들이 다 이 정권을 뒤에서 욕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눈치도 당장 공무원들부터 굉장히 이 정권이 문제가 많다는 느낌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이 정권이 또 하나 이제 해괴한 짓을 벌이는데 이건 어쩔 수 없네. 이 정권의 태생 자체가 박근혜 탄핵 수사를 기반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이게 모순점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박근혜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발표를 했습니다. 구미 박정희 생가에다가 1000억대 초호화 건물을 짓겠다라 그러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위인의 생가에다가 초호화 건물을 안 지어요. 그렇죠. 오히려 통제를 하지. 천안이 내버려 두는데 그걸로 박근혜 힘을 막아버리겠다. 1000억대 건물로. 여기 하나 나온 거고 태블릿 문제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봉지욱 기자, 안민석 의원 저희 세 군데가 거의 동시 크로스체크했는데 거의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최선 씨가 지금 3개월째 형집행정지로 지금 받게 됐습니다. 네. 이건 아주 희귀한 일이에요. 정경심 교수도 한번 연장하고 바로 들어갔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아니라 그냥 병원에 있었었고 최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든 국정농단의 죄를 혼자 뒤집어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3개월째 받게 있는데 딜을 치고 있다. 네. 태블릿 PC 조작을 제가 막 밝히고 떠드니까 최선에게 사면 석방해 줄 테니까 태블릿은 네 거 맞다고 인정해라. 이런 거래를 치고 있다는 게 저 안민석 봉죽 셋이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막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저는 이제 도저히 못 막어. 그러면은 최선을 회유해가지고 간다. 그래서 5월 석가탄신일 날 석방 얘기가 나와요. 네. 어마어마한 회귀한 일이 벌이는 거죠, 이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정말 윤석열은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대선 후보 때도 여기 본인 누가 싸줬다고 하는데 그 왕 있죠? 왕. 제가 최근에 입수한 자료가 있습니다. 입수한 자료? 오. 임세은 단독? 왕설. 예. 왕설. 윤석열은 본인이 왕이라 생각한다. 적어도 대통령실을 왕실이라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그 청와대 예전 청와대 같은 경우는요. 청와대 군에 그러니까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매점에 좀 기념품 같은 걸 팔아요. 직원들 복지용으로 가격 다 내고 뭐 거기에 뭐 청와대 써 있는 뭐 거울도 팔고 뭐 술도 종류가 한 8개 9개 정도 됩니다. 그 뭐 이과두주 뭐 무슨 뭐 예. 오곡주 뭐 제가 잘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시계도 있었어요. 네, 시계도 팔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인들이나 친척들 주면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청와대 직원이 주는 거 그게 직원들만 살 수 있거든요. 네. 그 거기에 이걸 좀 제가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파는 술이에요. 청와대에서 아, 파는 술. 아, 그 진짜 준비를 우리 임세 식당 대표님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게 예. 아마 이게 문배주인가 아무튼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생긴 게 예. 병마다 좀 다르는데 예. 여기 대한민국 청와대 이렇게 해서 예. 팝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매점이 네. 지금은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네. 궁금해서 네. 지금 뭐 대통령 지금 이제 늘공들이 늘공들은 계속 대통령실 가잖아요. 네. 저는 이제 어공회니까 정부가 네. 끝나서 이제 네. 공무원을 끝났고 네. 그래서 연락을 하는 늘공들이 있어요. 지금 네. 용산으로 간 네. 사람 중에 네. 그래서 이 술을 좀 사고 싶어서 네. 이거 파냐 물었더니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있는 술을 왜 안 파냐? 이거 마크만 바꾸면 되는 네. 거 아니냐? 아, 대통령실로? 그렇죠. 네, 대통령실로. 용산 총독부로 만들었잖아요. 그거 이상한 검찰 같은 예, 예, 그 마크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 물었더니 세상에 술을 딱 한 종류만 팝니다. 어? 그래? 딱 한 종류만 팝니다, 술을. 제가 이제 이 사진 아마 띄워주실 건데, 피디님이 예. 왕주를 팝니다, 왕주. 어? 왕. 왕. 진짜 왕주야? 진짜 왕주예요. 이름이 왕주야. 대한민국 왕주.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 저 하여튼 네, 저 네. 왕주만 아~ 하고 있다는 거지. 딱 요 종류 하나밖에 그동안 없어요. 그동안 여러 종류의 청와대 술이 있었는데 네, 네. 싹 없애고 딱 왕주만. 손바닥 왕처처럼 왕주를 판다는 거잖아요. 네. 왕이 하사한 술처럼.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대한민국 왕주입니다. 아니 와 이건 굉장히 네. 진짜 상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만. 그 임세은 대변인께서 청와대에 있을 당시에는 문배주와 보량주와 이 각종 게 술이 종류가 많았어요. 네, 청와대 프린팅이 돼 있는. 네, 이거 이거 똑같은. 근데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늘공이 늘공의 네, 말에 따르자면 지금 대한민국 왕주 한 종류만 판다. 한 종류만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저 네. 왕주만 네. 지금 팔고 있다. 네, 왕주만 용산 집무실 매점에서 네. 그게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매점이 있어요. 아니 그 매점이 아니에요. 직원들만 직원들만 살 수 있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청와대 그 연풍문 네. 그 매점 말고 네, 그 말고 그 매점. 안에 직원들 전용 매장에서 왕주만 판다고. 왕주만 팔아요. 그럼 참 희한 일이네. 희귀한 일이. 추론하면 어떤 거예요? 출원하면 뭐 소설 대한민국 왕주. 그러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논란이 됐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 이후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용산 대통령실 됐는데 거기 안에 기념품 가게에서 파는 술이 싹 다 바뀌고 왕주만 판다. 손바닥에 왕자와 이 왕주의 연결고리가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추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소설을 쓰자면 대한민국의 왕이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는 술은 왕주다. 네. 이거를 명명하게 하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그게, 아니 저는 딱 봐도 그냥 일맥상통한데요. 손바닥에 왕자 써서 희한하네. 무속의 힘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예. 그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걸 과시했던 그 사람이 저 뭐야 저런 일반 술 다 치우고 왕이 하사는 술만 팔아. 그리고 또 그 무속의 기운으로 용산 집무실을 지배하는 것이고요. 왕주. 이게 저는 어디에 또 이것을 제가 근거할 수 있냐면요. 김건희 녹취록에 보면요. 이런 네. 말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이다. 문재인은 왕감이 아니야 신하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씨가요. 네. 그러니까 권력을 본인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녹취록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하고 공권적이고 또 여전히 무속에 빠져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최초 공개하셨는데 네. 혹시 다음 우리 이 방송 녹화할 때 그 술 한 명 구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한번 구해보세요. 네. 구해보셔야죠. 네. 그 술을 구해보셔야죠. 네. 그러면 그걸 구하면 그 술이 실제로 제조원이 어딘지 원래 네. 우리 국내에 유통되던 술이었는지 네. 아니면 이번에 다시 만들어서 결국 그 지금 어디입니까? 대통령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지 네. 따져봐야 되겠네요. 아니, 지금까지 왕주라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이건 네, 각종 전통 술에 대해서 왕주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방송하기 전에도 특종이 있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예. 아무 공개를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박영식 에디터가 지금 막 정신없이 왕주가 있는지 찾는데 혹시 나옵니까? 아, 요게 이제 예. 요렇게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예. 만약에 이게 보니까 기사화가 된 게 아예 없네. 예. 아예 없어서. 특종이에요. 지금 단독이에요. 이게. 기사화 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예. 대통령실 치고 왕주를 쳐봤습니다. 네. 예. 그랬더니 이거 만약에 대통령실이, 지금의 대통령실이 예. 이게 논란이 됐다. 예. 누가 물어봤다 이러면 예. 다시 한번 검색해 봐주십시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가야국 왕주가 기념품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이게 가야국 왕주란 쌀로 만든 가야국 왕주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기록관에 보면 2006년 설 선물에 왕주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가야국 왕주예요. 네, 네. 왕주.
같이 가면 대한민국 왕주잖아. 이건 대한민국 왕주지. 아마 뭐 이렇게... 같은 소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얘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이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얘만 판다는 게 문제잖아. 그 말이 달라요. 딱 봐도 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해명을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왕주는 노무현 때도 있었습니다라고 할 것 같다는 거지. 아니면 자, 이렇게 저 실무자의 뭐 착오로. 그 종류를 한 종류밖에 하지 못했다.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야로가 있다. 갑자기 이거 좀 뭐가 있다. 예, 이건 엄청난 저는 무속의 힘으로 그 다시 한번 아니 무속의 힘으로 집무실을 그리고 용산을 대한민국을 지배해라 왕의 힘으로 손바닥 왕 쳤던 거랑 비슷한 짓일 거예요. 우리가 추론해보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왕자를 새긴 것은 청봉과 관련이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옆집에 나 내지 건진과 관련이 그렇죠. 그 옆집 할머니가 써준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 그렇게 방향이 틀립니다. 왕자. 그러니까요. 네, 네. 아래 위로 이제 지금 네, 네. 이게 획획이 그 획이 네. 이제 다르기도 하고 그것과 지금 대한민국 왕주라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고 청봉이 네. 여전히 활개를 치면서 국정농단에도 개입하고. 이번에는 호주까지 가서 무슨 맞습니다. 뭐 무도 대회를 본인이 직접 주도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텐데 이것을 그 정치 경제 에디터님 예 서피스가 이제 계속 또 추적 취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왕주는 취재를 해봐야겠네요 진짜. 그래 아, 그러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임세원 우리 MC께서 일단 왕주를 좀 구해주시고요. 네네. 그 왕주를 한번 펼쳐놓고 자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팔았던 이런 이제 문배주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왕주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좀 정확하게 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획 상품이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원래 있던 전통주가 아니라 예. 이번에 새로 기획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 뭐 술 이름을 왕주라고 하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지시하거나 그러니까 그 기념품을 판매하는. 그거를 이제 관할하는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총무에서 해요. 예. 총무비서관실에서. 근데 관할. 저는 정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요즘 우리가 청공 이야기 많이, 건진 이야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권력의 무속 비리 비서를 추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건진이 굉장히 뒤에 건재해서 사실상 신딸이라는 단어 없는 건의를 종종 만나고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스픽스의 특종인 대특종인 청공이 관저 이전에 개입한 거 청공뿐만 아니라 건진도 같다라는 책이 동시에 나옵니다. 지금. 네네 맞습니다. 예, 청공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건 다 지금 추적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깊숙이 지금도 저는 국정에 무속인들이 개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윤석열 행태는 이미 그걸 떠나서 본인이 왕인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자료 사진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왕주라는 거 있잖아요. 저게 원래 우리가 왕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야 시대든 신라 시대든 백제든 그때 이제 왕이 즐겨 먹던 그 전통주가 예.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재현을 해서 상품화 시키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는 뭐냐면 백제 왕주거나 신라 왕주거나 아니면 왕건주라거나 예. 이런 건데 대한민국 왕주라고 이름을 쓴다는 것은 아니 엄밀히 대통령실 왕주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왕주 대한민국 왕주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국가가 대한민국은 고화국이죠. 그러니까 가야국은 이게 되죠. 그러니까 더 웃긴 거죠. 가야국 왕은 그때는 아니면 가야국이었 가야 역사 그때 늘 알리는 그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노무현 대통령 2006년에 설선물로 했던 네. 가야 곡 왕주예요. 가야 쌀 왕주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신라 왕주 이런 왕주랑 개념이 달라요. 예, 예, 근데 예. 지금의 대한민국 왕주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그거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 왕이 대한민국에 있는 왕이라는 말이지 과거에 봉건사회에 있던 왕이 아니라고. 혹시 검색해서 대한민국 왕주 딴 데서 파는 거 있나요? 없는 거 같은데 없어요. 대한민국 민중호화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왕조를 팔아요? 아니 근데 보통 그거 뭐 내란죄로 체포 안 되라고 팔면은? 그렇죠. 지금 민중공화정을 일종의 옛날에 네. 그 프랑스 혁명을 다시 왕정으로 복구하는 왕당파들이 하는 네. 짓 아닙니까? 네. 이게. 보통은 이제 대통령실이나 과거의 청와대도 네. 지역에 있는 특산품들을 맞아요. 골고루 맞아요. 가져와서 네. 이제 호남에 하나, 영남에 하나, 충청, 광원, 네. 제주 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또 선물도 하고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또 선물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지역 특산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그 선물할 때 중국산 수입다 해가고 아시죠? 네. 그 선물했죠. 술 그렇죠. 있는 것도 전국의 지자체에서 만드는 이런 이제 그 우리 전통주 다 배제하고 정말 대한민국 왕주를 만들어서 누군가 기획을 했고 납품을 했고 판매를 하고 있다면 진짜 그 대한민국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정말 그 봉건 사회의 왕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하는 일을 보면 도저히 그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왕 절대 군주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연결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디 사이비 종교 같은데 보면 저 지나가다 봤는데 무슨 무슨 왕국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예, 많죠. 많잖아요, 왕국.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또 종교적인 이런 천국의 그 왕국 이런 게 또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 난 추측을 또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청와대의 이진복 수석이 이번에 김기현 당선되자마자 인사 왔잖아요. 네, 네. 국회로 인사 와서 했던 말 중에 대통령이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나라 걱정 때문에. 나는 그 이야기 듣고 까무러칠 뻔했어요. 네. 나는 역대 대통령이 밤잠을 잘 이루는 사람 본 적이 없고요. 네. 지금 진짜 밤잠을 못 이루는 분은 안디걸 소장이 진짜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거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마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부각하는 것이 되게 역겨웠어요. 네. 지금 대한민국 왕조에 심취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광고를 해드립니다. 네. 네. 왕주 마실 때도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네이버 평점 4.9점에 검증된 상품.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가 됩니다. 술 숙취 해소가 조금 더 필요하다. 다음 날에 딱 술 드시고 다음 날에 일어나셨을 때 숙취 해소가 필요하다 싶을 때 한 포 딱 이거 드시면 아주 좋고요. 음주 후에는 술겜 기억해 주시고 다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술 드실 때 요거 섭취하시면은 술 더 많이 드실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술 드시고 나서 다음 날에 웬만하면 드셔주시길 바라겠고요. 술겜은 검색처 영안 검색 그 저기 창에서 영안네이처를 검색하시거나 주문전화 031-323-2559로 꼭 연락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더보기란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대한민국 왕주 드시는 분들마저도 잘 깰 수 있는 술겜 광고였습니다. 네. 그 술겜을 이걸 만드신 분이 한의사라 그러시대요. 아, 네. 그래서 현직 한의사라고 하셔서 직접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아, 예. 왜냐하면 이 술겜은 체질에 관계없이 다 좋은지 뭐 태음인에만 좋고 태양인한테는 별로이고 소양인한테 맞는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동안 광고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광고입니다. 그래. 트렌진한테도 좀 드십시오. 아이, 그러니까. 예, 오늘 밤 또 술판 버려야 됩니다. 아니, 지금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나라를 걱정하시느라고 이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꼭 다음날 술겜 드셔보시고 대한민국 왕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술겜이 등장했어요. 근데 방금 이제 밤잠 못 이루는 게 나왔으니까 예. 진짜 밤잠 못 이루는 사람은 뭐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지만 너무 지금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도와달라 할 때 파플링뮤지라고 겁 안 도와주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다 도와주는데 근데 윤석열 지금 왕노래에 심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는 우리 임세은 대변인님이 오늘 가져온 게 대특종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 보십시오. 왜 윤석열 왕놀이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 나경원하고 안철수, 이준석 등이 짓밟혔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개인적 친분이나 뭐 연대 지들이 보기엔 아주 신하들인데 오빠라고 친한 척하고 유난연대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어디 감히? 그리고 실제 그렇게 대통령실을 밝혔죠. 동지나 동료가 아닙니다. 왕인데 신하들이 너무 까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다 짓밟아버린 거 아닙니까? 문제제기. 그렇죠. 야당 대표도 안 만나는 게 왕인데 어디서 감히 비판하는 자를 만나냐 이런 거예요. 왕이 범죄자를 왜 만나? 그렇죠. 라고 생각할 자, 수 있죠. 적도 보세요. 갑자기 이란을 적으로 만들어서 왕이 적이라면 적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무속에만 빠져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자기 동료들도 자기 당선에서 앞장 사람들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권이 오래 못 간다는 확신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왕이 일본하고 미국에는 거의 속국처럼 그러면 하네. 그러니까요. 완전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이래가지고. 예전 조선 때도 명나라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 상리학 약간 네. 이제 비열한 왕인 거죠. 별명이 요새 생겼더라고요. 뭐라고요? 윤석열. 기시다시다. 기시다시다? 기시다시다. 기시다의 뭐, 시다발이. 기시다시다. 기시다 상도. 왜 많이 나왔어요? 용산 총독부, 기시다시다. 그 다음에 일본 제국 한국 출장소장 뭐 별별명이 다 나오는데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붙이면 그 왕이라는 행태로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에 1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난방비 지원도 안 해주면서 그 돈을 지 멋대로 발표하고 최순실 특별사면도 지 멋대로 발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변 대표님 지적한 것처럼 텔피시 온갖 2의 진실을
숨기고 조작을 해놓은 의도까지 있기 때문에 더 나쁜 거예요. 아니 근데 천억 낸다 그러면 그냥 지을 수 있는 거야?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복잡해요. 그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그 구미시에서 자체 예산 없고 뭐 기업이나 국민 성금 거둘 수도 없고 정부 중앙정부 예산으로도 그 안 맞아요. 이 항목이 안 맞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생가를 이렇게 다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법성 여부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아니 그래도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어쨌든 예산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 생가 보건 사업에 천억을 들인다는 게 국민 정서상 용납이 되며 그럼 또 다른 아니, 대통령 사업 생가 보건 사업도 아니야. 그냥 생가 옆에다가 초호와 이렇게 숙모관을 짓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박정희 생각 가보면요. 이렇게 작은 이 집에다가 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저 사진 놓고 뭐 인사도 해놨는데 다 그래요. 웬만한 데 가면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게 윤석열이가 너무 초라하다. 제대로 지원하니까 천억짜리 이렇게 숭모하는 그 숭배하는 이것도 약간 뭐 무속 같은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걸 천억대로 짓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 저기 왕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어디 지방에 있는 원님들 그 예산 주력펴럭 하는 거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야 내가 그 천억 줄 테니까 이거 저라 하면 지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야, 라고 생각하겠죠. 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해가 확 돼서 제가 그래, 바로 진짜. 받아들여지네. 왜냐하면 아, 왕으로 나도 모시거나 아니면 영모를 꾸미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표 가지고 내가 위임했는데 당신 왜 이럽니까? 이런 거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민주주의가. 야, 그럼 왕으로 이제 모시고 있고 술도 왕주만 팔고 있고 여사님이 나와서 또 큰돌이 크랩한테 또 이름도 붙여주고 그래서 저 가서 드시고 야, 그러고 임선 대변님이 그 흉내 잘 내시더라고요. 아, 잘 내는데 저기 집권 큰돌이 흉내만 내시죠. 그리고 진짜 임선 식당은 대박 터뜨려야 돼요. 오늘 이런 대특종 스펙으로 갖고 진짜, 왔는데 진짜 크다. 임선 식당 여러분 이번 주에 만 명, 2만 명 최소 만들어 드리고 큰돌이 흉내 한번 내주시죠. 너무 재밌던데. 아니 가서 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 국산 대게 이러는 거예요. 국산 대게지. 이름 줘야겠다. 큰돌이. 큰돌이로 줘야겠다. 얘는 팔지 마세요. 그래도 꽂혀 먹었어요. 그리고 쪄. 대통령이 좋아한다고. 찜쪄 주세요 그러잖아. 빨리 찌르 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또 그 사인들 바빠 죽겠는데 바쁘니까 빨리 쪄라고 막 압박을 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수산시장에 갔어. 광어를 보고 얘 이름 있어요? 이름 줘야겠다. 너는 광돌이로 하자. 그다음에 빨리 회 빨리 떠주세요. 이거잖아. 좀 정상적인 상호의 일상이었어. 저는 진짜 저거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 집에서 개 키우다가 잡아먹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름 부르고 이름 지어주고 잡아먹는 딱 그 스타일인데 저거. 너는 우리 넷째나 다른 것들 뭐 막둥이라고 지어줘. 네. 실제로 개 보고 막둥이라고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막둥 쌀밥. 개패디 패갖고 진짜 사람 사람 봤어요. 저도 동네에서. 우리가 어른들은 많이 했었죠. 그 할아버지들 아이들. 그저 막둥이 된장 발라라. 된장 바르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집으로 동물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동물한테 관심이 많대요. 그달도 그래서 동물한테 관심이 많다고. 사람한테 좀 관심 가지면 안 됩니까? 원래 국민한테? 이 어떤 그 왕의 시대에는 의문을 달면 안 됩니다. 앞뒤가 조금 다르더라도 천한 것들이 왕이 하는 거에 대해 자꾸 의문을 달면 큰일 나는 법이고 감옥 갈 수 있습니다. 혼이 나는 겁니다. 그 오늘 왕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적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고 왕으로 생각하고 술도 왕주를 팔고 여사는 주술에 또는 전공과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한테 의견을 받고 국정운영도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거기에 막 깨점 주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한동훈이고 그리고 한동훈이 이번에 외국 나가면서 빨간 책을 들고 무슨 폼을 잡아서 그런 개폼이 어디서 뭐 플랫폰 펠로폰네스스 전쟁 근데 그거를 일부러 껍데기를 뜯었더라고요. 역겹더라고요. 그, 보이게 영어 보이게 공항에 가면서 실제로 정직 국회의원한테 얘기 들으니까 지금 거기 이제 뭐 두키티레스 함정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강대국과 신흥 이제 제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추론인데 그러면 진짜 이번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손을 잡아가지고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공격하거나 또는 뭔가 전쟁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어서 대재앙이 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전직 국회의원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몸을 국민의힘에 담고 있는 분인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에 있는 계신 분도 그래서 생각이 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아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전쟁으로 치달을까 봐.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극단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도록 가버리면 이게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중국을 제압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작용을 할 건데 그것이 대만에서 터질지 아니면 북한에서 터질지 그 정도로 좀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아서 느낌이 아주 안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10분 동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바이든 정권이 사실은 거의 폭주라거든요. 네. 지지율이 41% 40%면 미국 기준으로는 거의 최저예요. 미국은 일반적으로 50% 넘는데 트럼프 때부터 이제 과반이 무너졌는데 그걸 기반으로 바이든 집권했는데 트럼프보다 더 못하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저런 경우는 이제 밖에다가 이제 총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정권 연장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그 플랜, 집권 연장 플랜에 우선으로 걸려든 거죠. 기사까지 해서. 사이즈 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이제 이 긴장감을 극단적으로 고조시켜가지고 재선 들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보수들은 아 한미동맹 박수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바이든 정권은 기존의 미국 정권하고 아주 다른 정권이고 그 바이든 정권 안에 이상한 그 네오콘부터 군수산업업자 등등 이상한 데 다 껴 있었네요. 그 동맹이라면 서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극단적 국익 정책을 바이든은 추진하는데 윤석열은 극단적 국익 포기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생 경제도 엄청난 걸 끼치는 게 전기자동차 당했죠. 반도체 당하죠. 배터리 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완전히 미국한테 갖다 바친 꼴이 돼. 이것도요. 그러니까 역사 정의와 민족의 존엄과 피해자들의 인권을 일본에 갖다 바치고 자위대가 독도와 한반도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걸 갖다 바친 것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이 국면에서 미국과 한국 관계 랜드피님 말씀 잘 봐야 되는 게 계속 갖다 바치면 하는 거예요. 바이든한테. 근데 바이든은 그건 재선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동맹 돕는 전략이 아니에요. 완전히 동맹을 말만 동맹이지 그냥 다 속국처럼 해갖고 모든 이슬을 뽑아먹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 거기에 대응도 안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비판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본인들의 어떤 이런 외교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운이라는 표현 많이 쓴 거 아시죠? 네. 새로운. 그 대한독립 만세 안 불렀잖아요. 새로운 대한민국 만세.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왜 많이 등장하냐면 이건 뭐 소설입니다. 천공의 강의 영상들을 제가 많이 이제 주로 보는데 보면 거기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그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옮겨야 된다라는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법 가족들과 우리 홍익인간 교육을 받은 이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고 이제 천공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3년 안에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두고 보라고. 나도 세계에 나가서 뛸 거고 우리 정법 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제와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한국을 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지 아냐고 반문을 하면서 대한이라는 의미는 큰 형님이라는 의미래요. 큰 나라. 우리가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주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래요. 네. 그래서 일본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미래라는 막연한 담론과 평화라는 막연한 담론을 천공이 왜 강조를 하냐면 한국이 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데 핵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랄까 우리는 이제 과거사에 대한 깔끔한 정리를 원하지만 그걸 강조하지 않잖아요. 무조건적인 화해, 무조건적인 어떤 관대함, 관용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터져도 본인들은 절대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만약에 그 천공의 강연이 영향을 줬다면 이란 소설입니다. 그 이번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 일본의 뭐 책에서 이제 아예 뭐 노골적으로 이제 독도 영유권을 한 게 뭐 책임의권 더 나왔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사를 초치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맞아요. 나도 가만히 이제 보고 있거든. 조금 더 나아가지고 진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분란이 될 정도로 일본에서 문제 제기를 다 하잖아요. 난 그때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국민이 진짜 쌍심지를 이렇게 켜고 한번 봐야 된다. 공동 점유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시비를 안 삼고 이게 완전히 국제 분쟁 지역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이거든. 네. 끝이거든.
그럴 가능성이 진짜 없겠냐고 이 사람 지금 하는 거 보면. 기시다도 지금 최저 지지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국이 다 최밑바닥인데 기시다 입장에서 일단은 미국한테 숙인 다음에 한국을 다 뜯어먹자. 호구 있을 때 뜯어먹고. 그러니까 외교가 그래요. 옆국에 호구 하나 들어왔어. 그냥 뜯어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막 가져오니까 전화만 하면 쫄래쫄래 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윤석열 임기 때까지 다 뜯어먹겠죠. 저는 아까 그 김종대 의원이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이 한 몇십 조를 깔아가지고 미사일 방어 정보를 다 이제 취합하는데 그 공짜로 일반한테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 정도 넘겨주려면 몇십 조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독도를 딱 그냥 정리해서 야 독도 건들지 마라 정보 줄 테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넘겨주고 또 독도까지 넘겨줄 수 있는 그 일본은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다음에 누가 돌릴지 모르는데 윤석열 있을 때 다 먹어놔야죠.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만약에 결정이나 상황이 오게 되면 그거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있냐? 아니 그게 사실은 탄핵이에요. 네. 아니 탄핵이 국회가 할 수 있는 탄핵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영유권 문제 같은 거는 대통령이 바로 탄핵이요. 탄핵이지. 예. 국회에서 헌법. 헌법이나 이런 거 영토에 대한 조항을 어떻게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 있어? 자기는 왕이니까 가능하죠. 아니, 왕이잖아. 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소설을 많이 썼지만 그 소설이 들어맞으면 이번 1년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의 왕의 논리, 무속의 논리, 천공이나 근진의 논리를 보면요. 다음 순위 이런 거잖아요. 관대하게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고 동해도 일본해로 넘겨주고 자위대랑 미국이랑 사회적 기준하고 한반도 상륙할 수 있다라고 대선 때 하겠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윤석열 자신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자위대 안 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일 수 있는 자다. 벌일 수 있는 정권에 이게 핵심이다. 정당의 내부에 왕의 직할체를 만들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비판자인 제1야당 대표를 검찰을 조정해가지고 끝없는 마녀사냥을 한 다음에 영장을 대통령에서 계속 칠 거라고 발표했죠. 이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애교 국방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불법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법은 너무 원론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퇴진과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3월달, 4월달에 우리 국민들의 힘이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집결하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이 고통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상황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임세현 대변인님께서 갖고 오신 대한민국 왕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설을 근거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두려울 거다. 정작 이 정권을 만든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하늘이 내린 왕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분들께는 하늘이 내린 향, 천의 향을 네, 천의 향이라는 감귤을 한 번쯤은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상콤하게 정신 좀 차리시라고 네. 천의 향 드리고요. 풍부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노폐물 배출을 돌고 구연산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피부에도 좋습니다. 자연인 해리농장의 천의 향 스픽스 광고 기념 특별 이벤트 가격으로요. 3kg 26,500원, 5kg 35,000원, 10kg 59,000원이고요. 네이버 쇼핑에서 자연인 해리농장을 검색해서 구매하시거나 전화 010-3430-7578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7578로 문자로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반동사를 하시기 때문에 문자 그 주문을 더 선호하신다고 하니까요. 하나씩 오늘 또 까드시고 집에 가실 때 하나씩 챙겨가시고요. 하늘이 내린 왕 말고 하늘이 내린 향을 집에 가서 드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자연인 해리농장의 천혜향, 하늘이 내린 향입니다. 하늘이 내린 왕은 아닙니다. 해자는 은혜 해자죠. 해. 바다 해입니까? 아니, 해, 은혜, 해. 은혜, 해. 하늘의 해. 은혜가 담겨 있는. 조금 이제 잘 까시네요. 이제는. 네, 매주 먹다 보니까 이제 좀 그 까먹는 이제 우리. 아니 대표님은 잘 못 가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잖아요. 한라봉하고 레드향하고 천혜향하고 차이가 궁금하잖아요. 아 뭡니까? 네? 한라봉. 예, 네, 한라봉 껍질이랑 두꺼운 거. 천혜향. 네. 한라봉은 그 한라산에 한라산 모양으로 생긴 거지. 이렇게. 네. 네. 한라봉. 이게 차이는 아는데. 각각의 그런 그 성장 배경 그냥 다 귤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알겠습니까? 감귤의 형제 자매라는 걸 네, 말고 있죠. 귤의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리 농장에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왁자지껄의 광고까지 이렇게 내주시면서 이 맛있는 또 이 과일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농사 짓고 계시는 우리 천혜향 대표님, 그 해리 농장 대표님 건강하시고 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국민들께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광고할 때
자연스럽게 흐름에 올라타잖아요. 아 이것도 기분이 나쁘시대. 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나라 걱정을 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막 변 대표님 막 막 열을 올려서 말씀하시는데 박영식 네가 뭔데 껴들어가지고 어, 이 좋은 분위기에 갑자기 광고를 하냐고 광고 의미가 퇴색된다면서 아예 광고 타임을 따로 빼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요구가 많아요. 한번 봐주세요. 예. 하여튼 해동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맛있게 먹고 좋은 방송했어요. 올 스픽스 왁자지 걸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울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스픽스 TV가 25만 돌파하고 30만으로 가니까 광고도 더 붙는 것 같고 예. 출연한 입장에서 참 보기 좋습니다. 예. 빨리 30만 일단 돌파하는데 저희도 힘을 얻고 이제 이런 멘트를 계속하면 지금 이제 동접자가 빠지고 맞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이제 예. 마지막에 텐션을 최대한 높여서 우리 날려야 됩니다. 야 마지막 주제로 가시죠. 네. 네. 마지막 주제요? 예. 1년에 대한 평가 뭐 아, 1년에 대한 평가. 예. 그렇죠, 그렇죠. 평가하고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독도까지 실제로 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우려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일을 벌일 것 같다는 위험을 확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이제 결론은 탄핵이라 그런 것인데 지금 일본 쪽, 미국 쪽이 하고 있는 게 너무 저 자체 외교를 뛰어넘어서 나라가 국가 가지고 있는 국권을 다 넘겨주는 듯한 이런 이제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어야 되나?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우병의 나라요, 민초의 나라요, 항쟁의 나라, 촛불의 나라인데 여기가 당할 국민들이 아니죠. 그동안은 집권 1년이 안 됐으니까 지켜보자는 여론이 꽤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1년이 지났죠. 네, 근데 1년이잖아요. 이게 전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너무 추웠고 물가 걱정, 난방 걱정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집회 나오기도 쉽지 않았어요. 생활비도 너무 많이 됩니다. 근데 사는 건 더 어려워지고 국권농단, 이제 국정농단에 빗대서 김민석 의원이 국권농단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역사농단, 국권농단까지 자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한 것은 나아질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나가자. 근데 보통 역사적으로 국민의 3% 정도가 집회나 항쟁이 나오면 정권이 무너진 사례가 많잖아요. 3% 법칙 있잖아요. 3%라고 네. 하면 한 150만 명. 맞습니다. 그래서 네.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때도 보면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에 될 때 탄핵 여론과 퇴진 여론이 극대화됐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국회에서도 움직이고 헌재도 다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다음에 올해 3-40만 명을 모여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통 보수 세력하고도 지금 정통 보수 세력 우리 배니 대표라든지 강민구 대표님 그룹하고도 지금 연대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어요. 범진보만 하는 게 아니라 중도 정통 보수 세력까지도 가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윤석열 아까 여론조사가 한국결합 30% 떨어졌잖아요. 그럼 저는 오늘 토요일 내일 부산에서 우리 자중도 합작 집회 그다음에 3월 18일 전국 총 골기 집회 이런 게 굉장히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한 50만에서 100만 정도 3-4월에 모이면 이 어마어마한 퇴행의 제동을 걸 수 있다. 당장 끌어내리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린다도 일단 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나라와 국민이 이렇게 위험하게 팔아먹는 건 막아야 되거든요. 적어도 긴장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그럼요.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너무 브레이크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제발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윤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뽑았던 사람이 주변에 은근히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다 등돌렸거든요. 네. 1년 겪고 나서. 왜냐면 그 공정이 없고 상식이 없고 그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와는 다르고 그동안 이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1년 이후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경제 전문가시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대통령이 한미일 저렇게 이제 굳건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이익이 될 것처럼 하는데 실제 이익되는 게 있냐고. 실제 이익된 거 하나도 없죠. 아까 그 안 소장님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그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것도 지금 다 뺏겼잖아요. 배터리 반도체도 너무 황당한 게 미국에 보조금 주겠다고 미국에 공장 다져놓고 부지 다 사놨는데 이제 와서 초과 이익을 70% 달라 앞으로 그리고 기술도 다 내놔라. 사실 반도체 기술이 우리나라가 거의 탑이거든요 세계에서. 그러면 미국에 그걸 다 퍼준다. 그 반도체가요 그 기술이 만들 때 이 조명 빛 하나도 그게 다 하나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퍼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돼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지금 보시면 무역 수지 계속 12개월 연속 적자고 특히 대중국 수출이 우리가 가장 많은데 30% 이상이 그 무역 수지가 중국에서 나오는데 지금 중국이랑도 수출하면 미국에서 투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고서는 미국은 중국이랑 우리 보고는 너네 중국이랑 손대 우리 배터리 팔고 수출하려면 해놓고 중국이랑은 자기들 포드랑 배터리 공장 맺었습니다. 이거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의 국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비정상들이 농축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역치가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일본하고도 네. 저렇게 하면 뭔가 이익이 있다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 미래로 가자는 미래로 가자는 건 이익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무슨 이익이냐? 북핵 막는 거? 그 막아내냐고. 한국 이렇게 되면 막아집니까? 오히려 되지. 오히려 북한이 더 도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기를 마련해 준 거죠 우리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익이 있을 것처럼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냐고 지금 별로 전혀 보이지도 없어요. 않는데. 그런데 그걸 마치 미래로 가는 새로운 무슨 뭐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그러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맞아. 일본의 원천 기술이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던 것도 사실이지만. 네. 그 질서를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새롭게 전환해놨어요. 전환하는 네, 계기가 네, 되었기 네, 때문에 네. 과연 이렇게까지 성급하게 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맞습니다. 지울 수가 없죠. 네. 결국에는 대통령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김성환, 김태효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완전히 좀 뭐라 그런가 친일적 사고, 친미적 사고 이런 것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일단 정책으로 연결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설득. 을 지켰고 윤석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런 거야. 무조건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는 아예 묻어두고 그 피해자의 관점이 자기의 머릿속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도발적으로 결국 한일 관계, 한미 관계를 이제 개선의 명분으로 저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한테 엄청난 피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거 아직도 정리도 안 된 게요. 저거 돈 내는 기업들이 지금 포스코 빼고는 다 못 내겠다는 입장이에요. 이거 배임 걸린다. 배임돼요? 네. 그리고 잘못하면 제3자 뇌물죄 걸린다 해가지고 네, 네. 포스코는 이미 내겠다고 한 금액이 있으니까 네. 그 40억만 내겠다 그러는데 지금 14명만 소송해서 지금 이제 14명분이지만 1,000명의 네. 소송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포스코가 다 내면 뭐 2,000억, 3,000억 쓸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해결 안 됐어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업이 배임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일단 돈을 냈다. 그 불매운동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가만히 있겠냐고 국민들이 네. 불매운동 생기죠. 두 번째, 자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계속 이게 판결을 이제 연이어서 낼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다음 정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때 이렇게 한 게 정리가 되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일 관계와 같은 이런 역사 문제는 국민적 합의, 우리 사회 내의 통합적 에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 지점이 있는데 지금 뭐 그 언론에 등장하는 우리 양금덕 할머니나 다른 그런 강제징용 피해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강제징용 피해자가 약 22만 명인가 그래요. 네. 다 재판 걸면 어떡할 겁니까? 맞습니다. 그거 계산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무슨 뭐 목사가 한 사람 뭐 자칭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나와가지고 일장기 걸어놓고 유관순이 실제 하냐 안 하냐 이따위식 논쟁을 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 막 흥분을 하고 광분해가지고 맞는 소리 한다 이제 제대로 니는 이야기하네 그렇게 하지 않나 충북도지사 인간은 나와가지고 친일하겠다 하고 뭐 대놓고. 아니 이 사람 나고 뭐라고 친일 오늘 나를 이래. 친일로 불러도 좋다 아니 나는 오늘부터 기꺼이 친일을 하련다 석동현도 그러대요 아 정말 진짜 나라를 바라보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진짜 욕설이 안 되겠죠 어떻게 흘러갈지 진짜 너무너무 해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그래서 저는 이런 막 울분들 있잖아요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선거 때 풀어야 되고요. 네. 다음 정부 때 다시 뒤집어야 되지. 그건 일본도 발전이 안 되고 우리도 발전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당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어떻게 해요? 뭐 총선은 예전도 총선대로 대전 말입니다. 예. 네. 그럼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제가 희망 고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된다 이런 말을 안 하겠지만 선거를 앞당기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 어쨌든 그리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안익을 네. 소장을 비롯한 좌우 중도 합작 노선 예 내일 부산 집회 크게 있으니까 변 대표님 한 말씀 하면 좋겠네요. 네, 오후 4시에 기울여서 준비했어요. 오후 4시에 그 부산 서면역 2번 출구에서 네. 예, 좌우 태극기 촛불 통합 집회 한 몇 명쯤 모일 것 같습니까 내일? 아 정말 대구에서 대구보단 약간 많이 더 대구보단 많을 것 더 많이 같아요. 네. 대구 원래 되게 부산이 대구보단 두 배 많거든요. 예예 한 만 명 가까이 오지 않을까. 그래요. 우와 내일 부산이 한번 그러니까 비가 온다 해서 그 걱정인데 비와도 제가 할 거고요. 우비 있고 하면 네, 밴드 타카피도 오시고 네. 양이산 목사님, 양문석 박사님 우리 그다음 스픽스의 김진혁 교수님 사회를 보고 그다음에 여성 중에는 유일하게 우리 임세은 대변인 또 발언이 야 당대표 두 분이 가시네 임세은 식당 깃발이 흔들리고 완전 임세은과 변희재와 김진혁의 날입니다 내일 이분들이 지금 외국 기사들이잖아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